있는 네, 거죠? 거의 동수의 가치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네, 역시 문제를 통해서 보시는 게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네. 지금부터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네, 일석이조가 되고 정말 기적이 일어난다 볼 정도로 되는 모양인데 자, 지금 현재 일선에 있는 데는 다른 수는 없습니다. 한 칸 뛰는 수요. 이렇게. 참 기가 막힌 수죠. 네, 해보겠습니다. 흙으로 한번 둬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두면은요? 똑같은 경우인데 조금 전 이 두 점이 거의 절망 상태, 못 살아있는 형태인데 이맥을 이용하면 살아갑니다. 자, 넘어갑니다. 여러 가지 다 해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뭐 기는 것도 안 되겠네요. 소용이 없죠? 네, 이곳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네. 두 번째입니다. 끼울 수가 있겠어요. 이제 최강수에. 네. 이렇게만 해주면 찔러서 뭐가 되는데. 찔러도 되지만 늘어도 그만이죠. 네. 여기서는 이렇게 한 칸 뜨면요. 이수 아니면 이수인데 이것들이 넘어갑니다. 그렇죠. 목에 쳐서 따서 그만이고 이어도 이어서 그만입니다. 자, 이렇게 끼우는 수가 최강수인데요.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이건 안 되고 이렇게 네. 이쪽으로 이렇게 양보를 하면 그만입니다. 아, 이어야 되면 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형태에서 이 한 칸 뜨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네. 그 흑대마를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연결을 하면서 흑대마를 네. 잡을 수가 있죠. 기가 막힌 수죠 있어요. 사실. 네. 이 장면이에요. 이 문제가 또 재밌는데요. 흑선인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여기를 끊지 않습니까? 끊는 순간 끊어서 꽃놀이 패가 납니다. 그렇죠. 패가 되죠. 이건 견딜 수가 없어요. 네. 꽃놀이 패라는 건 백은 부담이 하나도 없고 죽어봐야 한 점밖에 안 죽습니다. 흙은 만약에 지는 날이면 이거 딱 잡히게 되면 이거 다 죽게 되니까 그렇죠. 이해가 안 되죠. 가족이 끝나버립니다. 지금 절대절명으로 딱 젖혀서 괴롭게 됐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넘지 않을 수가 있는 이수는 또 상대가 이렇게만 해주면 좋습니다. 끊어서. 그러니까 이건 그렇죠. 착각이죠. 이게 또 한 번 젖히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수를 몰아도 이어가지고, 네.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기 이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이어서. 아무 수가 안 되죠. 네. 네.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일선에 한 칸 띄운 수 배웠죠. 바로 이겁니다. 참 좋은 수예요. 자, 그러면 찔러 들어오죠. 있습니다. 자, 이으면 맞보게 되죠. 백이 이어지면 넘어가고요. 아래로 가면 이곳을 뜨면 끊어버리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서 맞보게 돼서. 자, 그러면 여기서요. 한 칸을 네. 띄었을 때요. 네. 백이 이곳을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점잖게 있습니다. 아, 이으면 네. 이어야 되는데 여기를 놔가지고 이렇게. 살게 되네요. 이렇게 놔도 살고 이렇게 놔도 네. 살아있죠. 네. 자, 역시 한 칸 띄는 맥이었고요. 이 모양이 참 재밌습니다. 지금 백은 한 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풍전등화 양상인데 자 백성입니다. 여기를 놓으면은 따내서 네. 이걸 조여도 먼저 단수 몰려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서 그렇다고 이렇게 조여도 이게 단수 몰아버리면 아무 수도 없거든요. 지금 수가 안 됩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묘소가 있냐면 자 바로 일선에 뜨는 거는 이게 이제 기가 막힌 수인데요. 이걸 놓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따내면 이렇게 넘어갑니다. 단수를 몰면 있습니다. 또 단수를 몰면 이어줍니다. 두 점을 잡았네요. 다른 방법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저기 넘어가는 게 싫어서 이걸 먼저 찌르면 단수를 몰고 잡을 때 두 점이 잡히고요. 네. 이 수가 아니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장면이겠죠. 이렇게. 이게 잡습니다. 그때 이렇게 늘면은 못 들어오고 나가도 네. 안 되고 한 집 두 집 살았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수가 얼마나 좋은 수가 이럴 때 절제절명이 지금 위기에 빠졌는데 이렇게 한 칸을 뛰게 되면 요맥만 알아두면 맛보기로 넘는 수와 느는 수가 돼서 간단히 살아가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재밌는 것은요. 네. 여기서 백이 아, 죽었다 싶어서 끊게 될 때 잘 받아야겠네요. 아, 이때 다 네. 좋은 또 얘기를 해요. 이때 이렇게 하면 덥석 네. 이미 요소로 사는 게 그렇죠. 이때 역시 이렇게 쳐야 됩니다. 단수도 똑같은 단수가 그러면, 아니군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해도 네.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이어야 따고 늘어봐야 잡아서 그렇죠. 그만이죠. 그러니까 네. 덥석 끊어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미 요소로 살아간다. 지금 이때 이렇게 잡아야 된다. 네. 네. 아주 좋은, 이런 게 이제 패를 쓸 때 덥석 치면, 이렇게 하면 그만인데, 이렇게 치면, 살아가는 거예요. 묘수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문제인데, 이것도 이제 한칸 뜨는 맥인데요. 그냥 보통 이렇게 몰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으면 너무 쉽게 죽죠. 이렇게 젖혀서. 그러나 이 모양은
폐로 폐가 됩니다. 네. 결국 이 모양은 이어준다면 잘 안 죽어요. 젖혀서 맞고 호구만 쳐도 잘 안 죽는 형태죠. 폐가 나는 형태인데 이 모양도 왜 폐가 나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늘어서 이으면 단수, 들어가고 단수 찌르고 폐인데요. 자 여기서 그렇다고 이제 치중할 수가 있겠어요. 치중하고 입고 젖힐 수도 있겠습니다. 많은 맞고 입고 늘면 훌륭하게 살았죠. 살았네요. 너무 크게 살았어요. 네. 네, 여기서는 이렇게 젖혀 입으면 너무 쉽게 산다는 얘기죠. 이어야 될 때. 뭐 이렇게 두면 살죠. 네. 자 여기서 이제 묘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수도 기발할 수 있는데 이렇게 놔도 이건 네. 안 죽어요. 이걸로 폐가 납니다. 이렇게 하면 건너붙이고 끊으면 단수. 단수 세게 젖힙니다. 이게 폐가 됩니다. 폐가 되죠. 네. 또 한 가지 붙이는 것도 폐가 돼요. 이렇게요. 찔러서 막고 먹여칩니다. 따내고 이때 단수. 또 들어가서 폐가 네. 되죠. 그러나 여기서 한번 묘수를 내보겠습니다. 이때죠. 이게 한간 뜁니다. 그러면 여기를 둬야 두지 않습니까? 네. 조금 전에 폈는데 지금은 이런 묘수가 있어요. 또 한간 또 한간을 뛰는군요. 해보세요. 자 이제 한집을 내자 하고 이렇게 두면요. 이걸 젖힙니다. 자 끼워가면 몰고 이을 때 아, 이어서 연결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네. 다른 수도 있겠으면 찝어도 이때 이제 이렇게 찝는 수가 있는데 안 되고 역시 이렇게 잡으러 가겠죠? 이렇게 이렇게 잡으러 가면 네.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뛰면은 이수가 최강이에요. 그때는 하여튼 이게 몸이 또 폐가 되거든요. 이수가 또 좋은 수. 자 이것을 도준다면 아 이때 늡니다. 아, 참 좋은 수예요. 네. 이으면 찔러버립니다. 네. 여기 넣으면 찔러. 단수치죠. 네. 뭐 이 한간 뛰는 맥, 기가 막힌 맥이죠. 네. 네. 자, 한간 뛰는 맥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네, 끝내기 시간입니다. 역시나 끝내기의 중요성은 알긴 알겠는데요. 네. 여러 가지 끝내기의 묘기가 나오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걸 꼭 외워야 되나요? 그렇죠. 끝내기도 아무래도 그 맥이 여러 가지 있듯이 맥자는 50가지 이상 있지 않습니까? 끝내기 맥도 입구자냐 한칸 뛰는 거냐 여러 가지 또 그 장면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그걸 기본을 익혀가지고 네.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기본 기술은 외우되 그때그때 응용을 해야 될 것 네. 같은데요. 그렇죠. 자, 오늘도 끝내기 문제 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문제예요. 좀 흑선인데요. 어려워요. 네. 그냥 이렇게 나가는 것은 이제 보세요. 먹여칩니다. 상대가. 하나를 먹여쳐놓고. 막으면 이제 비교해드리겠습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네. 이어야 됐죠? 몰면 이어요. 그러면 다른 곳 말고 여기만 본다면 이렇게 약 9집 정도 이렇게. 나 있습니다. 쉽게 네. 설명드려서. 그러면 이건 실패입니다. 흑선으로 둔다면 여기서는 어떤 수가 있냐면 그냥 이게 나가는 건 무책이에요. 책임이 없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입구자가 좋은 수입니다. 왜 좋으냐면 이걸 몰게 되면 큰일 납니다. 이어주는 게 아니고 이어지는 게 아니고요. 쑥 이런 식이면 네, 늘어버리죠. 늘면 그렇죠. 이건 따내도 또 때려내면 되니까 됐다낸다 그래요. 됐다내버리면 네. 폐가 아닙니다.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또 계속 터지는데요. 또 터지니까. 네. 입구자로 나오면 이렇게 해서요. 아까 9집이 다 부서져 버립니다. 뭐 서너 집밖에 안 납니다. 네. 실패예요. 그러니까 입구자가 기가 막힌 수라는 얘기죠. 네. 그럼 100이 둔다면 이런 정도입니다. 받는 수가. 네. 이 수도 안 돼요. 이것도 이렇게 해서. 그렇죠. 이렇게. 따내면 이렇게는 할 수 있겠는데. 폐가 많다면 이렇게. 그러니까 폐가 모자라면요. 이 모양은 이거 한번 당해서 굴복을 당한다고 하면은 이어주면 너무 많이 부서졌죠. 네, 그래서 그건 잘 살펴서 해야 됩니다. 폐감이 많을 때 써먹는 거지 입구자라면 보통 이렇게 양보를 하고 둘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이 입구자가 기가 막힌 수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두 번째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지금 현재 흑선인데요. 뭐 가장 할 수 있는 끝내기는 그냥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것도 설명드리면 몰고 입고 지키면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한 집 정도 가까이 납니다. 이건 실패예요.